네, 20대 청년단체 대표가 대학생 회원 3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 보도해 드렸는데, 나도 당했다는 대학생이 또 등장했습니다. 누명 썼다던 대표는 하루 만에 태도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20대 대표가 이끄는 청년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 최근 대표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술값 먹는데도 패스 나오는 거예요. 하고 계시면 진짜 안 맞대.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여줘서 당했었어요. 주변에 알리는 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가진 인맥과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청년 정책 관련 각종 행사에 단골로 등장했고, 평소 지방 자치 단체장과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틀리면 여기저기서 다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어요. 맘만 먹으면 솔직히 회원님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채널A의 인터뷰에 응한 3명의 피해 대학생들도 공통적으로 술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됐고, 일부는 술잔에 약을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SNS에 자신이 무고의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대학생이 먼저 접근했고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한때 전체 공개였던 해당 글은 지금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널A가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대표는 사건에 대해 언급 없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심정이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서요. 제 심정이 생각해보고 정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대학생들은 해당 글이 2차 가해라고 반발합니다. 이 사람은 반성할 기미가 없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다시 보니까 그때 상황이 다시 또 떠올려가지고 좀 더럽고 좀 치욕스럽고 그랬어요. 대표는 보도 이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캠프 측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피해 대학생을 불러 조사했고, 관할 경찰청은 집중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용진입니다.